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지랄이에요. 이게 기수는 뭐예요? 비밀. 그죠? 비밀. 그 다음에 애정. 왜 애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집이니까. 물레방아 밑에서 남몰래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 비밀이 있겠다. 개수가 둘이면 두 개다. 근데 개수는 우리가 안개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개니까 이게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비밀이 가슴 아픈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럼 평생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수일관이라는 건 애인이 있거나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 자, 추, 축토, 그 다음에 돼지 해자. 요런 거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있는 사람은 애정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돼지 해자, 자, 그 다음에 신자, 요런 애들. 그러니까 물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주에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있다고 하면 애정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애정의 굴곡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제 해, 돼지 해자, 임자, 자자, 그 다음에 개자, 축자. 누가 다 있어요? 그럼, 아니, 이런 글자가 뒤에 있으면. 아, 그러면 가정을 지킬 수가 절대 없어. 그게 뭐 천간의 경금이든 무토든 관계없다 이거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냥 애정의 굴곡이 있겠다. 가정.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어, 해자체 임자 있어요. 어, 그 문제가 있겠다. 뭐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했음에도 굴곡이 있거나 파장이 많겠다. 아, 참, 이건 어쩌다 맞춘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거 청간자고 관계없이. 이건 그 뭐냐? 물이다. 그 경우는 이게 물이잖아? 경우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개수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안개야? 남 모르는 비밀이지,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집안에 개수 3개 있으면. 그건 밤중에 오겠죠, 밤중에. 그게 언젠간 동하면 그게 자꾸 파동을 일으키, 아니, 파동이랑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 이혼하죠. 아, 아이 참, 아이. 정말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죠. 비밀이다. 아이, 우리가 사, 유, 축, 자, 진.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게 깔고 있으면 이유의 불문하고 뭐냐면 그냥 역학 공부하세요. 사람 활인구. 다 있어. 지면. 아, 그럼 그냥 이 길 가야 돼. 그럼 이 길 가야 돼. 근데 전 하나도 없네요. 어, 그래요? 그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있으면 가야 돼, 이 길. 이렇게. 이건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그 해자는 애정사의 굴곡이 있고, 이게 사유축이 뭐죠? 금이라면서. 이거는 신금이든 경금이잖아. 이 글자잖아. 이건 부처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금 자체를. 그럼, 오, 그래요?
그래서 사유축 신자가 지지의 포국을 하거나 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더 강하다. 거기다 이제 술에 진사한 뭐 이런 글자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정통적인 이제 철학하는 거나 무속은 이런 계통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개수가, 이게 안개인데, 봄에는 뭘 키워야 돼? 갑을 키워야 돼. 봄에는 갑을 키워야 되는 거, 목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여름에는, 그 여름에는, 이따 또 하겠지만, 여름에는 뭐냐면,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개념이잖아.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땅을 적셔야 되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람들의 공급수가 되고, 농업 용수에 물이 돼야 되니까, 쓰임새는 많아. 쓰임새는 많은데, 개수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름에는 뭐가 강하냐면 병화가 강하잖아요. 그건 이 글자하고 반대 글자야. 태양이 떠서 병화라는 글자는 뭐냐면, 병화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곳저곳을 다 비추는 태양과 같은 그런 글자다 보니까, 그거에 빠끔한 뭐야. 빛을 못 내게 하니까, 일을 해주고 욕먹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개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여름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시큰 일해지고 욕퍼먹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도 얘기가 된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을이 가요. 가을. 가을로 가니까 뭐가 돼? 가을. 가을입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을이면 어떻게 하냐면 가을과 겨울에는 뭐가 돼요? 이게 금생소. 비. 서리가 돼, 서리. 겨울비 내리는데, 가을비 내려놓는데 쓸쓸하지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외롭다, 쓸쓸하다, 슬프다가 되는 거고, 남자들 같은 건 흔하게 뭐 고독, 이런 의미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수 입장 속에서 우리가 개수가 이제 목을 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수는 안개이기 때문에 갑목이나 을목을 키우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신자진, 그 다음에 신유가 있어서 관인상생을 시키거나 근이 있는 상태가 돼야 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는 비라 그랬잖아요. 비. 안개 비야. 그러면 비는 어떻게 내리면 이곳에서 내리고 저곳에서 내리고 왔다 갔다 내린다 얘기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니까 약간의 연관성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많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으니까 얼마나 알 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할 수 있고 영특할 수 있어요. 똑똑하고 영특하고 경험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는 어떻게 내리냐면 바람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가 많다. 그냥 개수 있는 일관들은 그냥 아니면 개수가 있다라고 함 자체도 변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개명 뭐 다 똑같진 않지만 개해 정축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직업 여자였는데 직업이 못하는 게 없어 이것저것 관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그런 형태의 하여튼 다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비밀은 내가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아는데 남자 문제도 복잡한 비밀사가 많았었고 하여튼 그런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정화했던 개수가 뭐가 돼? 무슨 관이죠? 편관이죠. 그럼 어려서 일찍이 남자한테 고충을 당했거나 문제를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경우고 비 내리는데 뭐야 촛불 켜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 종교 가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개수는
애정사 비밀사 남자가 한 서너 번 바뀌었어요. 근데 축 중에 개수가 올라간 거, 축 대신기계니까 개수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남자죠, 그죠? 이것도 남자예요. 수생목, 개해, 간여지도 이렇게 상태인데 어디에서 내려가서 내 몸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죠? 남자한테 하기는 잘해. 할 때는 최선을 그래 내가 돈 벌게. 너는 집에서 쉬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경질이 나면 막 집안을 뒤집는 거야. 이게 뭔가 지랄을 다 뒤집고 시발 니들 왜 다 돈 벌러 안 나가고 내가 이러고 이러는 아 그래서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런 성격 있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개수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 오늘의 개 개사야. 그러면 사는 뭐냐면 얘한테는 재잖아요, 그죠? 숙화 재고 관이 좋으니까 재관이 사실은 충분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 개수 입장에서 묘목은 천월기이 되니까 식상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만 때려서 보면 사가 뭐냐 이건 뱀이다 얘. 자, 뱀이다. 뱀은 눈이 있다 없다? 눈이 있는데 약하다. 뼈가 있다 없다? 없다. 뼈 없다. 피부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소화가 잘 돼 안 돼? 소화가 안 돼. 왜냐하면 뼈가 없기 때문에 이가 약해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센 거로 넘겨. 그래서 소화 불량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 있는 사람들이 첫째, 허리가 아파요. 두 번째, 눈이 나빠요. 세 번째, 뭐하죠? 피부가 부드러워요. 네 번째,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그냥 타고 있다요. 그리고 사화가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냐면 부부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해요. 그게 일간이 뭐든 간에 관계없다. 이유는 사화는 24시간을 교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간이 없고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그렇죠. 그런 기질이 있다. 때로는 상당히 그거를 좋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 토끼는 뭐라 그랬죠? 토끼는 부드럽다. 솜털이 날 수 있다. 애정상 무엇보다 끌어안는다. 휘어감는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토끼는 휘어감고 뱀은 이게 한번 잘못 물리면 뱀 사자 있는 여자 잘못 물리면. 아까 우리 둘이 얘기했지만 진액 빠진다, 진액 날아간다, 진액 빠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와 있는 애들이 진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상대가. 상대. 내가 강하니까 사와는 그게 강하대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이런 입주도. 정사일주. 조금 더 지나서 정사일로 하신 거 그랬잖아. 정사일주. 상황에 따라서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아, 쟤는 정사만 해? 이렇게 얘기도 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못해,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우 할 정도로 상당히 힘도 좋고 줄기치도 하려고. 근데 그게 인생의 한바탕인데, 그래도 뭐 때로는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알죠? 많이, 띠는 좀 멀죠. 일주 자체가 좀 그게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수가, 갑목을 봅니다. 지금 수생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수양버드예요. 수양버드. 근데 수양버들의 그 나무에 이슬이 맺혀있는 건 어떠냐면 상당히 예쁘단 말이에요.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영롱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표현력이 좋다, 느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생목을 하는 그 일주들은 어떤 이치나 이론, 이유를 분명히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수가 을목을 보면
을목을 볼 때는 이화 봄날에 백꽃의 뭐 이화 이화춘우라고 하는 이화 이화춘우 춘우 봄날에 백꽃 백꽃에 맺혀진 이슬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화춘우라고 하는데 그거는 백꽃에 잘하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꽃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화춘우가 그 썩 좋은 거는 아니다. 백꽃의 봄비 피지 못하는 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능력을 발휘하는데 약간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죠 그렇죠 계수가 뭘 보냐 병화를 보면 이거 이치는 알죠 계수가 병화를 보면 빛나는 태양의 흑점이 되니 이렇게 그럼 계수가 병화를 보면 큰 돈을 봅니까 아 꿈은 큰데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 그게 재성입니다 이렇게 보죠 어 계수의 병화는 그게 장점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계수가 정화를 봅니다. 정화 계수가 정화를 보면요. 이건 뭐 이게 뭐 자월입니다. 그럼 한밤중에 촛불이잖아. 한밤중에 촛불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한밤중에 촛불은 그냥 철학하세요. 무속하세요.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거죠. 무속하세요. 그러면 돈 봅니까? 돈 봅니다. 활인업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에서 직장 속에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죠? 초 그 다음에 향 그 다음에 물 이게 있어야죠. 나이다. 아니 이게 초에 불을 켜야지. 저 그래 성냥이든 그런데 이거 플러스 나이타 하자 라이타 뭐 라이타 있어야 돼 라이타 있어야 돼 이 개념 이게 꼭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기도라는 개념은 다 사람마다 틀린데 이제 자 12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기운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근본은 뭐냐면 이게 향이 이게 부르는 거라며 귀신을 어 향이 귀신을 부르는 거래요. 부르는 거야. 아 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는 지혜래 지혜 수가 사실은 지혜고 그리고 이제 창 물 초 아 술 필요 술 아니 그 막걸리 피워야 되는지 알았더니 막걸리 필요 없고 그냥 이거 세 개만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신이 이렇게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우리 같이 약한 사주들은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날은 경신일로 알고 있죠. 경신. 갑인일은 하지 마세요. 절대. 갑인일은 하면, 아우씨, 뭐 이상한 거 붙으면, 그거 잡심 붙으면, 진짜 도로하면 다 버리니까, 그거. 선생님, 저희 요즘은, 카피 넣으려고 부르는 식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차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아이,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어요. 전기차로 뭐 불경 보내봤네. 전기차로 하는구나. 그거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뭐, 그거는 이런 처럼 이렇게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럼 먹고 전기 전기 똑같은 모양인데 그 안에 LED가 들어가 있어. 저를
어, 그렇기는 해요. 하여튼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수가 정화인데 많이 약하다. 아, 그럼 이게 단명할 수 있다, 이제. 사주가. 계수일간이 정화가 강해버리면, 이게 재성이 강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단명할 수 있다. 간략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계수가 무토입니다라고 하면, 계수가 무토예요. 개념적으로 계수가 무토예요. 계수가 무토면, 높은 산에 피야. 높은 산에 피면 뭐냐면, 이상은 높다. 꿈은 크다.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계수 입장 속에서 근이 반드시 있는 게 좋고, 아니면 금생수가 돼서 관인상생이 되는 패턴이 되면, 혹시나 관을 쓰기에 유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 이제 명리상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그림상으로 생각을 할 땐, 이렇게 생각하면 아 계수가 무토다 꿈은 크다 직장도 그렇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근이 없다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높은 산에 내려는 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계수가 기토란 기토 아 계수가 이게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토가 뭘 만났을 때 그럼 이게 합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정제가 되나요? 토 입장에서 그죠?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원조 교제야. 원조 교제. 어린 임수가 되면 편재지만 되지만 계수 입장 속에서는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원조 교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계수가 기토를 보면 계수가 기토를 봅니다. 기토를 보면 이게 흔하게 논이라고 그러나 논밭 이렇게 되잖아 사오미월의 논밭의 기토입니다 기토의 계수입니다라고 했을 때 뭐야 수변토가 돼가지고 토를 어떻게 물을 잘 적시니까 이걸 평관으로 뭐가 되지 평관이 되나 평관이기도 하지만 유정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 따라 그렇게 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오미월 계수가 경금을 봅니다라고 했을 때는 계수가 경금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참 이게 이런 의미가 의외로 자 임묘진 사오미월입니다 임묘진 사오미월 그러면 이제 봄하고 여름 계절이잖아요 그죠 봄 여름 계절이야 그러면 금생수를 해야 되는 형태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구름이 되는 거지 구름이 돼서 뭐를 내리게 해 비를 내리게 하니까 사오미월에 임묘진 사오미월에 금 경신금은 어떻게 해? 유정하고 좋은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신유술 해자축이 되면 이게 뭐야? 우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더 차가운 비로 바뀌니까 사실은 가을에 신유술월에 계수가 인성이 태가해 보면 이게 좋다고 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 인생 망한다고 그러고 뭐 버린다고 하거나 모친의 문제로 고달픔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계수가 다시 정리를 하면 임묘진 월이다. 그럼 봄이니까 뭐냐면 헌신하는 비야. 결국엔 이거는 좋은 일 많이 해라. 실속은 없다. 임묘진 월에 쓰임새는 있잖아. 뭐 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묘진 계수가 임묘진 오이라 그러면 의사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일을 하면 선생 이런 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임묘진 봄. 그 다음에 사오미이다. 이게 사오미. 사오미면 이때는 여름이잖아요. 사오미는 여름이야. 이때면 물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엄청 필요해. 이게 엄청 많이. 할 일은 많은데. 사오미 머리면 할 일은 많은데. 큰 실속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임묘진, 사오미, 그 다음 신유술이 되면, 신유술이 되면 차가운 비. 차가운 비가 되니, 아까 얘기했지만, 외롭고 쓸쓸하다. 쓸쓸함이 변할 순 없다. 이렇게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개수가 겨울, 신유술 같은 경우는, 부부 인연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부 인연이 짧다. 어렵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